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입니다. 바로 신차 모멘텀인데요. 키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노션의 리포트고요. 주요 광고주인 현대자동차, 기아의 신차 마케팅 증가가 이노션 실적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성장 모멘텀이 지난해 4분기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외에도 딥퍼플 인수, 또 현재 시점의 주가 매력도도 언급을 했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고요. 또 목표 주가도 8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이네요. 증권사 키워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션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목표가 8만 3천 원으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 오늘장에서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다 하락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 낙폭이 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과도한 하락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바닥을 잡을 거라고 봐요. 네, 그 전에 이제 선행돼야 될 게 환율이 안정이겠죠.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사기 어려우니까 환율 안정 여부를 보시고요. 오늘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시장을 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장이 정말 심각했죠. 어제장은 진짜 어마어마했죠. 예. 어제장이랑 지금 수급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이제 매도가 많아서 하락했다라기보다는 매수가 적어서 관망해서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증시가 바닥 잡아준 시점에서는 좀 빠른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노션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의 광고 계열사입니다. 글로벌 광고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체크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도 광고 업체예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비필수 비용, 고정 비용이 아는 것부터 먼저 줄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광고비예요. 그래서 이노션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물론 지금 코로나19가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광고 집행 비용도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노션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제네시스 EV와 아이오닉6를 비롯한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이 신차 관련된 광고비 집행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지금 신차, 친환경차 판매 현황을 보면요. 2020년 상반기 대비해서 작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가 60% 이상 급증했고요. 올해도 고성장이 이어지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광고와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혹은 친환경차에 대한 광고는 그 질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광고를 처음부터 제작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런 역할들을 이노션이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를 비롯한 차량 런칭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라는 것은 차량의 앞과 뒤를 개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차량이 앞면과 뒷면만 개조해도 완전히 다른 차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차를 출시하는 것보다 비용은 줄이면서 약간 신차를 출시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신차를 내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페이스리프트 기술들을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역시도 개별적인 광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노션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마케팅 기업인 딥퍼플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어요. 이게 약간 익숙하진 않으실 텐데 이제 검색 광고라든지 배너 광고 이런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위하고 있는 광고가 타겟팅 광고, 맞춤 광고예요. 요즘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 페이지를 내가 계속 찾아봐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보고 싶어서 시계를 많이 보잖아요. 어느부턴가 이제 인터넷 검색할 때 시계 광고가 나한테 많이 뜨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혹해서 이거 또 눌러보고 또 눌러보고 이러다가 구매하고. 개미지옥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과소비를 유발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겟팅 광고가 좀 약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딥퍼플을 인수하면서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은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이런 고객층에 대한 집중적인 광고가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기업 매출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광고 경쟁력이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13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업체들이 평균 PER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나온다는 걸 보면 이제 밸류적으로는 분명히 매력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봐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죠. 작년 고가 7만 원을 찍고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6월부터 꾸준하게 이제 우하향을 했어요. 역시 코로나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기업의 광고비 집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실적으로 연결될 것 같으니까요. 네, 이 부분에 주목하셔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보다는 좀 기다려서 하시는 게 네, 유리하겠죠. 네, 추세적인 하락으로 시장이 일단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은 밀릴 수 있습니다. 약 5만 1천 원 정도까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